너무 좋죠. 벅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말 그대로 천국인 거죠. 되지 않았다. 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만 보고도 얼마나 환희하고 환희에 차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12일 만에 4대강에 대한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주에 4대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의 보부터 상시 개방에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상시 개방이란 보수문을 항상 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상시 개방 대상은 4대강 16개의 보 가운데 낙동강의 보 4개와 영산강의 죽산보, 금강의 공주보 등 6개였습니다. 한 거예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만 보여도 얼마나 환희하고 환희에 차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4대강 사업의 내막을 추적한 영화 삽질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 강을 지킨 환경운동가들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거머리처럼 손에 쫙 달라붙는 완전 거머리. 원래 금강은 이 모래강이잖아요. 여기도 제가 처음에 4대강 사업 전만 하더라도 그냥 여울이 있는 다 모래강이었잖아요. 4대강 사업 이후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 녹조만 있어요. 공주 같은 경우는 강물을 치수해서 식수로 사용했으니까요. 그랬는데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세 개의 보가 막아졌거든요. 백제보, 공주보, 세정보가 막아지면서 물이 흐르지 못하고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물이 썩기 시작했던 거죠.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경상도민의 식수원이라서 식수원에 이런 그 독성물질을 가득한 음주류가 증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안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강 위에서 이렇게 많은 녹조 알갱이들을 보는 경우는 사실은 저로서는 처음인데 참 충격입니다. 흐르는 강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던 괴상한 생물체가 나타났다. 그 큰 빛 이끼벌레를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져봤어요. 물컹하더라고요. 막 손으로 문질러 보니까 막 시궁창 악취 한 10배가 나요. 그래서 얘를 뜯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막 뜯으니까 안에 아까 잡았던 실지렁이 같은 것도 꿈틀거리고 파랗고 막 붉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손톱 두 메디를 뜯었어요. 한번 먹어보려고. 근데 너무나 악취가 심해요. 그래서 입 안에 넣었는데 시큼해요. 세 번을 씹다 도저히 못 씹고 그냥 꿀꺽 삼켰어요. 녹조가 창궐했던 공주보입니다. 수문을 상시 개방한 후 어떻게 변했을까요? 금강의 오염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큰빛 이끼벌레까지 맞봤던 김종술 기자. 10년 넘게 금강의 생태 변화를 추적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PD수첩이 찾아간 날 금강에는 한 가족이 나들이를 나와 있었습니다. 비가 흩뿌리는 날씨에도 아이들은 강물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물 깨끗하고 여기 가에는 깊지도 않으니까 애들 놀기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녹조가 엄청 이렇게 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저희 몰랐어요. 선생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옛날 모습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심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심했어요? 예. 네. 그냥 이렇게 심했어요. 그 보호 문 열고 이제. 보호 열고 좋아진 거고. 보호의 수문을 상시 개방한 지 3년. 강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네, 깨끗하죠.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이게 제첩이에요? 예, 예. 만져도 되나? 만져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아마 비가 와서 떠내려왔을 거예요. 새끼잖아요. 떠내려와서 이제 수질이 이렇게 모래가 좋아지면 얘들이 살고 안 좋아지면은 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강물이 흐르면서 사라졌던 모래톱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수질이 좋아지자 생명체들도 돌아왔습니다. 고운 모래가 흐르는 강물 속 피라미와 갈견이가 헤엄을 칩니다. 멸종위기 1급인 흰 수마자도 돌아왔습니다. 2급수 이상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물고기입니다. 이건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 뛰어다녔네요. 그러니까 고라니 신나게 뛰어다니잖아요. 가장 최근에 물대새가 태어났던 곳이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에서 지금 이제 새가 이렇게 처음에 알을 이렇게 알집을 만들어요. 둥글게.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좀 굵은 자갈을 가져다 깔아요. 바닥에. 최근에 이제 알이 깨어나고 아주 작아요. 근데 이제 이런 풀 속 있죠. 이런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놀아요. 생태계가 빠르게 복원되고 있습니다. 수리부엉이와 흑두루미. 고라니와 수달도 돌아왔습니다. 수문을 열면서 강물이 깨끗해진 덕분입니다. 그 아이들 발견하셨을 때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너무 좋죠. 벅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물고기들이 돌아와서 낮은 이 모래톱에서 막 산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첨벙거리고 물고기 첨벙거림이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들도 오고 또 맹금류가 오죠. 야생동물. 고라니, 상, 너구리, 수달 이런 야생동물도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오죠. 그래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말 그대로 천국인 거죠. 공주보 하류 금강의 백제보입니다. 4대강 사업 당시 강을 준설하고 보호를 막으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던 비극적인 현장입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마지막 알아. 2012년도에 물고기 떼죽음이 났을 때 내가 현장에서 13일간 살았거든요. 매일매일 죽은 물고기 이렇게 강변에 쌓아놨어요. 강변에 쌓여있는 마대자루 다 헤아리고 마대자루 중에 한 서너 자루 풀어서 마리수 헤아리고 10일간 기사를 썼어요. 오늘 몇 마리, 오늘 몇 마리, 몇 마리. 내가 그렇게 보고 만진 게 60만 마리예요. 백제보는 상시개방 대상에서 제외돼 최근까지 수문을 막았습니다. 최근 보문을 열기 전까지 녹조가 장궐했습니다. 근데 다 뻘이잖아요. 쑥 그냥 꺼지는 뻘이에요. 썩어가는 강바닥에서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시궁창에서나 사는 붉은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발견됩니다. 빨간 네, 지금 흙에 묻어서 까매 보이는데 빨간 거예요. 머리카락 같아요. 얜 붉은 깔따구. 아, 붉은 깔따구? 네, 붉은 깔따구. 움직이죠? 네. 수생태, 환경부가 지정한 수생태 최악의 오염 지표죠. 보가 물길을 가로막은 강에서는 4대강의 비극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